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죠, 피디님? 자, 오늘은 파주 야당동입니다. 네, 야당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총 4개 동, 3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늦게 나온 것 같은데요. 벌써 3세대밖에 안 남아 있답니다. 여기는 야당역, 그러니까 야당동에 야당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야당역이 도보로 7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야당역이 가깝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통학이 좀 어렵지 않냐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집 근처 바로 앞에마다 통학버스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3룸은 전체적으로 방들도 그리고 거실 주방도 전체적으로 다 크고요. 크기 대비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 야당동 쪽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하는 집입니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안내를 차근차근 해 드릴게요. 자, 가시죠. 자, 현관부터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현관이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키 큰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허리 선반까지 다 돼 있는 신발장입니다. 이쪽 안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중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제가 복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복도 공간인데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웨인스코팅하고 위쪽은 실크 벽지로 마감했네요. 위에는 직부등으로 시공했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거실이 있는데요. 자, 거실로 갑니다. 네,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요 파주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코너 창들이 좀 마음에 드는데 요쪽에는 열리지 않는 픽스 창으로 마무리했고 요쪽에는 이중 창으로 열리는 영림 샤시로 다 마감했습니다. 이 바닥을 보시면 약간 무늬가 있는 강마루로 다 시공했고요. 이렇게 파벽으로 아트월은 시공했네요. 오, 이쁩니다. 네. 그리고 천장에는 실린핀 되어 있고 이렇게 무드등까지 완벽하게 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4인용 뿐만이 아니고 5인용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쪽 아래쪽은 이제 웨인스코팅 느낌의 인테리어를 해주셨고요. 위에 쪽은 실크 벽지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터폰이랑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집은 각 방마다 보일러 컨트롤러가 다 있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인데 식탁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오. 네, 6인용은 충분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펜던트 다 있고 싱크대 하부장, 상부장, 그리고 주방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주방창도. 그래서 여기 식기세척기하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광파오븐, 냉장고는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와, 대박. 네, 그래서 아주 괜찮은 이제 싱크대를 보셨고요. 자, 이쪽 반대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방 베란다라고 해야 될까요? 와, 엄청난 크기. 야, 여기다가 이제 워시타워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벽체에다가 선반을 짜가지고 주방 용품들 수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굉장히 넓어서 뭐 여기 김장하셔도 되겠네요. 여기 충분합니다. 네, 이쪽 이제 복도 공간을 따라오시면 첫 번째 안방이 보입니다. 자, 안방입니다. 네,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은 양창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소파 자리, 그리고 이쪽 벽체 이쪽이나 이쪽에다가는 붙박이를 하나 짜야 될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붙박이가 화장대로 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기본 옵션입니다. 보일러 컨트롤러, 그리고 강마루, 실크 벽지, LED 조명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시스템장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이쪽 공간은 조금 부족하니까 데일리 룩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따라오시면 보조 욕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타일, 회색톤 그레이 타일이 또 좀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뻐요? 약간 수전도 무광이 비싸 보입니다. 실제로도 비싸기도 하고 고급지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사이즈라 샤워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자, 부부 욕실이었고요. 자, 이제 부부 욕실을 마지막으로 했고 그 다음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은 부부 욕실과 다르게 사이즈가 1.5배 더 큽니다. 야. 그리고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 썼고요. 여기 이렇게 파티션이 있고요.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 그리고 여기 이동식 욕조도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세면대, 그리고 거울, 그리고 변기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 두 개 남았는데요. 따라오실까요? 네. 자, 여기는 중간방이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보일러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그리고 강마루 시공돼 있고 실크 벽지, 그리고 LED 조명 완벽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11자, 여기는 9자 정도 나옵니다. 이쪽에다가 침대를 설치하고 이 벽체에다가 붙박이를 설치해가지고 좀 공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보실 건데요. 중간 방과 마찬가지로 뭐 보일러 컨트롤러, 실크 벽지 LED 조명, 각마루 시공 되어 있고요. 창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이제 수분 공간이 좀 있는데요. 이 정도는 뭐 캐리어나 아니면 골프백 뭐 용품들 이렇게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옷 수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아까 중간 방에 붙박이를 넓은 거 11자짜리 짜서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3룸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4개 동 중에 딱 기준층 3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워낙 앞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옵션 대비 그리고 크기 대비 분양가가 되게 저렴한 것도 빨리 나가는 이유에 한 거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신나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